LG 디스플레이가 유상증자를 통해 1조 3천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LG 디스플레이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주 신주 1억 4,217만 4,300주를 발행한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. 이 같은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규모는 총 1조 2,924억 원으로 구주주 청약은 오는 6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. LG 디스플레이가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선 것은 IT, 모바일, 차량용 등 중소형 OLED 사업에 대한 시설 투자를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. 중소형 OLED는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데 LG 디스플레이는 대형, 중형, 소형 OLED 전사업 분야에서 생산 운영 안정화를 위한 OLED 운영 자금으로 쓸 계획입니다. 이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는 OLED 사업의 모든 영역에서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